자, 급식충 특집 한번 가죠. 자, 조금은 익숙한.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8급식입니다. 사는 곳은 한국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타인 해상 컨텐츠를 위해 사진 한 장. 눈갱 당할까봐 얼굴은 가려버렸어요. 이런, 잠깐만, 이 새끼 유두가 왜 여기 있어? 잠깐만. 이 새끼 깜짝 유두네? 야, 너 젖꼭지 위치가 왜 여기 있냐? 야, 이 새끼 유두 이상해. 이거, 지가 가린 건가? 검은색으로 지가 가린 거겠죠? 유두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예. 일어났으면 바로 씻어야죠. 사진 찍고 확인해보니 젖꼭지까지 찍혀서 모자이크 처리. 그럼 젖꼭지가 여기 있다는 거네. 이런, 씨발. 이런, 젖꼭지가 왜 여기 있어? 어? 완전 깜짝 유두네. 가린 건데 저 위치에 젖꼭지가 있으면은. 아무튼, 네. 자, 하루 일과 항상 들어가는 한약 먹기. 아침, 저녁 두번 복용합니다. 복용하는 이유는요, 허리가 씹쩍 났기 때문입니다. 디스크가, 야, 18살에 디스크가 터지면 어떡하냐? 신경을 누르는데 통증이 정말 심합니다. 야, 형도 허리 디스크 걸려봐서 안다. 작년에 허리 디스크인 걸 알게 됐고,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선 한의학, 양학 등 다양한 병원을 다녀봤지만, 개인적으로 효과 가장 잘 나타나는 건 한의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야, 근데 디스크는 수술 받으면 안 돼. 수술 받지 말고, 응? 네가 평소 자세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형도 디스크 걸려본 사람으로서 이 디스크 걸리면 안 좋은 이 증상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손이 저려요. 손발이 저려요. 손발이 저리고 이 허리를 피면은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무거운 걸못 들고요. 네. 하지만 잘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금방 또 좋아져요. 네. 저 지금 뭐 웨이브도 하고 말이죠. 예. 썩썩 예? 허리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 네. 아침에 일어나니 할게 너무 없어서 오버워치 실행합니다. 친구들과 디스코드를 이용해 대화하여 1시간 30분 정도 즐겼네요. 생방 챙겨보기가 조금 힘들어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자주 보는 편인데요, 코트 형님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코트 릴레이는 역대급 꿀잼이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약을 안 챙겨 먹은 줄 알고 약을 하나 더 가져오셔서 하니 하나 더 먹었어요. 점심으로 라면을 먹기에 물을 끓이는 중입니다. 라면은 역시 신라면. 끓이고 맛나게 먹었네요. 이제 시간도 2시 정도 돼서 친구들과 광화문 가서 박근혜 하야 집회. 이야! 이야! 깨시민. 예, 급식이지만 깨급식이네. 깨어있는 급식. 이야! 박근혜 하야 집회를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게 사실 니네가 한번쯤 가보면은, 이런데 현장에 가보면서, 어?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 난 굉장히 좋다고 봐. 어린 친구들 저런데 가는 거. 자. 조금 일찍 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안 모였어요. 친구가 SBS 차량 위에 달려있는 부착물을 보고 홍어 같다고 해서 웃겨서 사진 한장 찍었어. 이게 홍어 같다고. 마른 목걸이긴 하네. 박근혜 퇴진 피켓도 받고 평화적인 집회를 위해 평화의 상징인 촛불도 받았습니다. 박근혜 퇴진. 종이컵 하나하나에도 박근혜 퇴진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촛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저희도 다른 사람에게 라이터를 빌렸어요. 밤이 되니 사람들이 많이 오더군요. 결국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이 뒤부터는 박근혜 하야 구호를 외치느라 사진을 많이는 못 찍었고요. 시위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8시 정도 되니 오줌 마려운데 경찰 버스가 지하철로 가는 입구를 막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걷기도 힘든 지경이었어요. 주위에서 경찰한테 쌍욕을 하고 밀치고 청와대로 가는 구호들이 점차 커지고 경찰에게 시민들이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폭력 시위로 변질될 분위기 같아서 저는 바로 도망갔습니다. 집에 가던 도중 배가 너무 고파서 친구들과 파스타 집에서 가서 토마토 파스타 하나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잠실역에서 뽑기 가게가 있길래 가서 멋있는 아재 피규어 하나 뽑아봄. 제가 원하던 건 근육빵빵 아재. 캬, 원하는 게 나왔습니다. 김어띠. 이대로 집에 가서 바로 뻗고 잤습니다. 코트 형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친구. 그래요. 지금 채팅창에 왜 헬조선 개돼지들 수준이라고 왜 그런 채팅을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시위 뭐 지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고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시위 뭐 이렇게 생방송 실 뭐 중계가 되고 있는데 야 열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못 갑니다. 예 일단은 제 몸이 시위를 할 수 있는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닙니다. 예 제가 참 아무튼 박근혜 예 하야 해야 됩니다. 박근혜 하야 해야 되고. 아니면은 탄핵으로라도 끌어내려야겠죠. 자, 뭐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거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